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여성 군사기문 교육 의무화를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대국민 생존훈련이 절실합니다. 여성에 대한 기본적 군사훈련도 필요합니다. 지금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김정은이 마치 마약에 취한 듯 막장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만 놓고 보면 김정은의 도발 행태는 준전시 상태를 방불케 할 정도입니다. 더구나 연초부터 지금까지 괴물 ICBM, 적어도 고고도, 회피기동, 극초음속 등 30여 차례에 걸쳐 다양한 미사일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발사 플랫폼도 열차와 저수지 등으로 다양화하고 지역도 동 서해안과 내륙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미사일 풀세트가 완성돼 가는 마당에 7차 핵실험마저 성공한다면 언제 북한 핵미사일이 우리 머리 위로 날아올지 모르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설마 북한이 핵미사일을 남쪽으로 쏘겠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보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위기를 과장해 조장할 필요는 없지만 생명이 달린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도 정상은 아닙니다. 그제 울릉도 상황을 보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대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공습경보가 발령됐지만 재난문자는 24분 뒤에야 발송됐다고 합니다. 공무원들만 군청 내 지하 공간에 대피했을 뿐 주민들은 대피 장소가 어디 있는지조차 몰라 우엉저엉하다 끝났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겁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실수로라도 우리 지역에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말 아찔합니다. 우리도 위기 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매뉴얼이 있지만 국민은 잘 모릅니다. 우리 지역 대피소는 어디인지, 내 방독면은 어디서 구하는지, 내 자녀를 보호할 어린이용 방독면은 있는지, CPR은 할 수 있는지 등 정보도 훈련도 없습니다. 코로나 초기 마스크 대란처럼 방독면 대란도 충분히 예상됩니다. 대국민 생존 훈련이 절실합니다. 여성의 경우 기본적인 군사 훈련도 필요합니다. 지금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